탈주범 김길수는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지만 교정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경계도 느슨했고 신고도 늦었고 뿌려진 수배 전단도 뒷북이었다는 겁니다. 이어서 조유송 기자입니다. 교도소에 가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숟가락을 삼켰다는 김길수.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물질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 도망치는 건 전형적인 도주 수법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. 교정당국이 도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. 도주 신고를 늦게 한 것도 문제입니다.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병원에서 달아난 김길수를 경찰에 신고한 건 1시간이 지난 7시 20분쯤. 그 시각 김 씨는 이미 의정부로 가는 택시 안이었습니다. 저희 신고한 시간은 7시 20분이 맞고요. 근데 저희는 6시 20분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병실에서 나간 시간이에요. 수배 전단도 뒷북이었습니다. 김 씨는 도주 첫날에만 최소 3차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. 병원 직원 옷에서 베이지색 후드티로 또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하지만 교정당국은 이미 김 씨가 버린 베이지색 옷을 다음날 수배 전단에 올렸습니다. 나중에는 파란색, 까만색으로 바꿔 입었는데도 여전히 하얀색 옷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. 허술한 초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경비 교도대가 해야 될 영역과 경찰이 맡았던 호송의 영역을 지금 일반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. 역할 분담, 뭐 전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재했던 거죠. 법무부는 이번 도주 관련 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.